싫어냐 이거? 자. 의젓한 다혜와 애교쟁이 아름이 둘은 9살 동갑내기 단짝입니다. 우리 아름이도 많이 먹고. 6개월 전 같은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친해진 두 아이. 양쪽 가족들 역시 매주 모임을 가지며 한 식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.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친한 아이들의 가족 모임.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지내게 된 데는 남모를 비밀이 있습니다. 사실 이 두 아이는 8년 전 뒤바뀐 서로의 친딸입니다. 신나게 눈썰매를 즐기고 난 뒤 함께 외식을 하는 두 가족. 아빠까지 살뜰히 챙기는 다혜와 달리 아름인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. 다혜야 많이 먹어. 이 뭐 하는 거야? 같이 해서 먹어. 아름아. 이거 편식하면 안 돼. 이거 좀 봐봐. 다혜 잘 먹잖아. 어. 응? 아름도 저렇게 먹어야지 튼튼해지는 거야. 먹기 싫어? 애들이 다 그렇죠 뭐. 그렇게 잘 먹으면 얼마나 걱정도 없고 얼마나 좋아. 그러게요. 근데요 우리 다혜는 그 맛있는 치킨을 또 안 먹어요. 네. 우리 엄마는 치킨 싫어하는데? 아 그래? 저는 치킨 좋아해요. 와 아름이는 치킨을 좋아하는구나. 그러면은 다음에 아저씨 치킨 먹으러 갈 때 아저씨랑 같이 가자. 아저씨가 가서 치킨 한 마리 다 먹게 해줄게. 어? 나 치킨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더 좋아하는 거 나. 아 그래요? 덜 좋아하시는 거군요. 아저씨랑 가자. 이거 먹어 이거 먹어. 딸의 식성이 친엄마를 닮았다는 사실에 괜히 마음 한켠이 싸해지는 강수 씨. 그는 다혜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다혜가 학교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B형이 나왔더라고요. 이게 그럴 수가 없는데. 근데 아빠랑 언니는 A형인데 왜 나만 B형이지? 어 글쎄. 엄마 닮아서 그런가? 그러게. 저기 다혜야, 우리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다시 받아볼까? 왜? 나 어디 아픈 거야? 아니 원래 검사는 병원에서 받는 거잖아. 알았지? 응 알았어. 하지만 재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였고 혹시나 싶어 해본 친자 확인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. 아내를 대신해 애지중지 키워온 둘째 딸 다혜가 부부의 친딸이 아니었던 건데요. 그렇다면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. 드디어 강수 씨는 사랑했던 아내를 쏙 빼닮은 아이 아름이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. 이게 참 희한한 게요. 딱 보니까 아 쟤다 싶더라고요. 쟤가 내 딸이다. 죽은 애기 엄마 어릴 적 사진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. 그래서 아이들에겐 아직 말을 하지 못한 상황. 부모들은 두 딸을 같은 학원에 다니도록 한 뒤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. 종일 함께 있었건만 괜한 아쉬움에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데요. 강수 씨는 이렇게 친딸을 만나고 온 날이면 먼저 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집니다. 심한 임신 중독증으로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와중에도 절대 딸만은 포기하지 않았던 아내. 아내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친딸을 데려오고 싶은 게 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. 하지만 핏줄만큼이나 끊을 수 없는 게 바로 기른정. 8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딸 다혜 또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아빠의 마음입니다. 며칠 후 아름이 아빠를 찾아간 강수 씨. 한참을 망설이다 말문을 여는데요. 제가 뭐 아이를 당장에 바꿔서 키우자는 게 아니잖아요. 아니 애들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왜 바꾸고 키우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. 아 참. 얼마 전 단 며칠만이라도 두 딸을 바꿔서 생활해보자는 제안을 했었는데
아름이 아빠는 생각이 전혀 다른 모양입니다.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.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고 식당을 나서는 두 아빠. 자, 아름이 아버지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꼭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다혜 아버님도 아니 우리 아름이 아버님도 며칠이라도 데리고 있으시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? 근데 아까 내가 제가 얘기했던 거 좀 힘드시겠어요? 다혜도 지금 엄마 없는 집에서 언니랑 단 둘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 우리 집이야 어차피 집 사람도 있고 애들 다 챙겨줄 수도 있고 원하면은 다이 제가 유학교 보내줄 수 있고 그냥 제가 친딸 좀 돌려달라고 얘기했더니 이제는 있는 제가 키운 딸도 데려가신다는 거 아니에요? 에? 네.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. 에? 뭐 아까는 뭐 기른정이 어떠니 뭐 그러시더니 아니 그 말씀도 어디 가셔? 그럼 저는 뭐예요? 아니 다이 아버지께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흥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도 며칠만 친딸을 데리고 있고 싶다 했더니 오히려 두 딸 모두를 자기네가 키우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온 준우 씨.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낫지 않겠냔 말에 뭐라 대꾸할 말이 없어 강수 씨는 더 속이 상합니다. 가볼게요. 네. 들어가세요. 네. 그런데 며칠 후 저기다 잘 개켜놔. 아름이가 엄마와 여행 가방을 싸며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. 선크림. 아, 선크림? 어디 있어? 저쪽 가봐. 아름이 어디 가요? 네, 다혜네 집에요. 거기 왜 가요? 아, 서로 집 바꿔보기 체험했는데 제가 다혜네 집으로 가고 다혜가 제 집으로 와요. 결국 강수 씨의 제안대로 3일 동안만 서로의 딸을 바꿔서 생활해보기로 한 겁니다. 걱정되세요? 걱정되죠. 우리 아름이가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. 근데 그 집에 엄마가 없잖아요. 게다가 우리 아름이 저랑 한 번도 떨어져 잡은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어떻게 보낼 결심을 하셨어요? 오죽하면 다혜 아빠가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. 솔직히 우리라고 다혜랑 함께 있고 싶지 않겠어요? 제 배아빠 난 내 자식인데. 안녕하세요. 아름이 부모님은 이제야 슬슬 딸과의 짧은 이별이 실감나기 시작합니다. 안녕. 네. 이거 우리 아름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 좀 적었거든요. 예예. 잘 좀 부탁드릴게요.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 뭐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. 저희 딸들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운 사람이에요. 아저씨 아줌마 말 잘 듣고. 알았어. 맞지? 응. 안녕. 안녕. 드디어 8년 만에 친딸과 그리고 친동생과 함께하는 2박 3일이 시작됩니다. 그날 오후 아빠 이상해. 어? 아빠 이상해. 야, 너 기분 안 좋냐? 강수 씨 집에선 거한 고기 파티가 벌어졌습니다. 아름이를 위한 나름의 환영식인 셈인데요. 분명 내 딸인데도 여태 마음 편히 밥 한번 먹여주지 못했던 아빠. 그는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. 언니도 많이 먹어. 그래, 아름이도 많이 먹어. 언니가 생겨 마냥 좋은 아름이. 언니, 나도 언니랑 쌀꼬지 같이 할래. 안 돼, 멈춰. 응, 나 잘할 수 있어. 그러면 물 틀어줄 테니까 물 헹구고, 그릇 헹구고 여기다 놔. 되겠지? 조심해. 다혜 역시 그런 아름이가 싫지 않은지 의외로 살뜰히 챙기는데요. 딱 보세요 지금 뒤꿈치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되게. 처음에는 그렇게 막
반대를 하고 막 그러더니 금방 친해지고 또 잘 놀잖아요. 잘 놀아주고 언니 좋아하고 핏줄이 딱 땡기는 거죠. 서로 지들도 누가 보아도 친자매인 두 사람. 다희도 아름이와 지내보니 기분이 새롭습니다. 한편 그날 저녁 다희는 친엄마 주영 씨와 그림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. 잘 그리네. 다희가 그림 솜씨가 꽤 좋지. 다희야,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? 예. 어? 아, 우리 다희 이렇게 잘하는데 유학을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. 우리 다희는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있어? 네. 저는 프랑스에 한번 가고 싶어요. 친구가 막 프랑스여서 막 자랑하고. 돌아오는 방학 해가지고 자기가 다희하고 아름이랑 같이 해서 프랑스 갔다 와. 그럴까? 그게 나을 것 같아. 진짜요? 다희 좋아? 신나요? 신나지? 부부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는 다혜. 주영 씨는 그런 아이의 모습에 또 마음이 저립니다. 그날 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잠자리에 드는 두 가족.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어쩌면 너무도 당연했을 이 밤이 오기까지 무려 8년이나 걸렸습니다. 일주일 후 다시 시끌벅적해진 다혜네 집. 야, 그 다혜도 아빠랑 결혼한다 그러더니 응? 이만 배실을 벌써 때리고. 그게 어르신 쪽이지. 난 아빠 말고 더 자칭 남자 만나서 아주 네. 결혼할 거다. 아, 그러세요. 네, 네. 새 부녀의 행복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. 그 애초에 애를 데려온다 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.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어느 부모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니까 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. 딸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. 그것 빼고는 별로 달라질 게 없으니까. 또 다희나 아름이나 둘 다 제 딸이니까요. 일단은 이 애들이 나중에 컸을 때 그때는 얘기를 하겠죠. 근데 그 전에는 그 전까지는 우리 부부가 더 신경을 써서 정말 진심 어린 사랑으로 애들을 키우고 보살펴야 되겠죠.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 애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도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.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받을 상처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? 우리 부부는 그렇게 믿어요. 네,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